네, 안녕하세요. 앱톡입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나만의 카페를 꿈꾸시죠? 지금 돈을 많이 모아서 나중에 꼭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낭만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건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 현실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이 앱을 추천드릴게요. 스마트 경영 게임은요, 가상으로 카페를 경영해보고 자신의 경영과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려주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실제로 3억이란 투자 자금이 주어지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준비기, 도입기, 경쟁기, 성장기, 성숙기의 과정을 거쳐서 수익을 얼마나 낼수 있는지 알려주고 마지막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줍니다. 설정은 이화여대 앞에 카페를 연다는 설정인데요. 아무리 지도를 움직여도 이곳에서 벗어나실 수 없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 해보려고 했는데 이곳밖에 설정이 안돼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선 입지, 인테리어, 메뉴, 알바, 직원 고용, 그리고 광고비 등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 비용 내에서 정하셔야 돼요. 이게 하다 보면 좀 고민이 되는데요. 여대 앞에서는 얼마나 메뉴를 다양화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 임대료가 너무 비싼데 다른 데를 구해야 되는지, 예, 이런저런 고민하다 보면요. 정말 내가 카페를 운영할 것 같은 느낌이 바로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준비기가 가장 재미있더라고요. 시간의 진압에 따라서 더욱 적극적인 마케팅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묻곤 합니다. 투자한 만큼 효과가 높다는 상정 아래 실적을 계산해 줍니다. 각 단계별로 경영 실적을 표로도 볼수 있고요. 그래프로 실적의 추이 변화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미비하지만 저희 카페도 점점 높은 소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뭐, 이 정도만 돼도 카페 해볼 만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현실은 현실일 뿐이죠. 여러분의 현실 감각을 길러주신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세한 정보는 티스토어에서 하나은행 스마트 경영 게임으로 검색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앱톡의 얌생이었습니다.